본 영상은 엘레고 세턴포 울트라 3D 프린터 언박싱 및 세팅 방법,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전체 출력 과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언박싱, 장비 세팅,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출력 예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커터 칼을 사용하여 박스 윗면을 개봉합니다. 파워 케이블을 꺼내줍니다. 박스를 세로로 세웁니다. 완충재를 꺼내줍니다. 매뉴얼을 꺼내줍니다. 프린터를 박스에서 꺼냅니다. 바닥에 있는 박스 안에 수조에 장착하는 트레이가 들어있습니다. 완충재를 제거합니다. 프린터의 비닐 포장을 벗겨줍니다. 프린터 커버를 열고 완충재를 꺼냅니다. 도구 박스를 꺼내줍니다. 출력물이 달려나오는 부분인 빌드 플레이트입니다. 수조 완충재를 제거합니다. 도구 박스에서 수조 나사, 어댑터, 안테나를 꺼내줍니다. 빌드 플레이트 밑에 붙어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수조 나사와 같이 들어있는 육각 렌치를 꺼냅니다. 수조를 분리합니다. 수조 바닥에 붙어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LCD 위에 붙어있는 보호 필름도 제거합니다. 히터를 구매하셨다면 프린터 내부에 히터를 장착해야 합니다. 프린터 뒷면 커버를 분리합니다. 히터 장착용 커버를 영상과 같이 조립합니다. 히터에 동봉되어 있는 스크류 나사로 조립합니다. 수평계를 사용해 장비의 수평을 맞춰줍니다. 장비 하단에 고무마개를 돌려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히터에 동봉되어 있는 어댑터로 전원을 연결합니다. 3D 프린터용 어댑터를 히터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수조를 프린터에 조립합니다. 수조 나사로 수조를 고정합니다. 빌드 플레이트를 조립합니다. 프린터 우측에 안테나를 연결합니다. 전원 어댑터를 프린터에 연결합니다. 히터용 어댑터를 프린터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프린터와 히터 어댑터는 재개 모양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우측에 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켜줍니다. 뒷면에 히터 전원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전원을 켜고 메인 화면이 나올 때까지 장비를 만지면 안 됩니다. 설정 와이파이를 클릭해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전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도구 화면 노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LCD의 화면과 같은 텍스트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사용할 레진을 흔들어서 넣어줍니다. 수조에 적혀있는 맥스선을 넘겨선 안됩니다. 프린터 커버를 닫습니다. 메일로 발송해드린 압축 파일을 풀고 치투박스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치투박스를 실행합니다. 사용할 언어와 인터페이스 색상을 선택합니다. 엘레고를 클릭하고 세턴4 울트라를 선택 후 끝내기를 클릭합니다. 프로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해 메일로 보내드린 레진 프로파일을 불러옵니다. 출력에 사용할 레진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는 생략해도 됩니다. 출력할 모델링 파일을 불러옵니다. 출력할 위치와 각도를 조정합니다. 서포터 모드를 클릭합니다. 메일로 보내드린 서포터 프로파일을 불러옵니다. 자동 서포터 구성 내보내기를 클릭해 서포터를 생성합니다. 원래 모드로 돌아와 슬라이스를 클릭합니다. USB에 담아서 출력한다면 저장을 눌러 USB에 저장합니다. 네트워크로 출력한다면 네트워크 전송을 클릭합니다. 치투 매니저를 설치합니다. 애드 프린터를 클릭해 프린터와 연결합니다. 연결한 프린터를 선택하고 샌드를 클릭해 프린터로 파일을 전송합니다. 프린트를 클릭해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송한 파일은 프린터 내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파일을 선택해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USB에 저장해서 출력할 경우 프린터 우측에 USB를 꽂습니다. 파일을 선택해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프린터 커버를 열어줍니다. 레진을 절대 맨손으로 만져선 안 됩니다. 니트릴 장갑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빌드 플레이트를 분리합니다. 스크래퍼로 출력물을 떼어냅니다. 빌드 플레이트는 다시 조립합니다. 서포터를 비틀어 제거합니다. 세척기에 IPA와 출력물을 넣어 세척합니다. IPA는 순도 9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척 후 출력물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제거해야 합니다. 에어건 혹은 건조기로 알코올을 제거합니다. 알코올 제거 후 후경화를 진행합니다. 출력 완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팁은 메일로 보내드린 매뉴얼과 전자책에 있습니다.